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여기 먼저 적읍시다. 2a 제곱에 마이너스의 2a 마이너스의 3이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알파 베타는 이렇게 볼수 있겠죠. 대입합시다. 여기 2a 대입하면 4a 제곱 빼기 알파 베타 2a 제곱 는 표준형 바꿔보면 2로 묶어서 a 제곱에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더하기 2분의 5 이런 문제는 항상 함정이죠. 미지수가 여기 들어 있을 때 뭐가 있을까? 두 실근이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힌트 하나 또는 범위에 대한 거를 주고 있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실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A 범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 빠뜨리면 안 되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범위가 비록 주어져 있지만 얘가 만약에 없는 문제라면 판별식에서 범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자, 4분의 D 확인 한번 해봅시다. A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2A의 제곱.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마이너스 곱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의 2A, 마이너스의 3.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a가 3이다라는 범위가 생기겠죠. 그러면 얘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만약에 이 힌트가 없었다 해도 우리는 이 힌트를 찾아서 답을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여긴 친절하게 줬지만 원래는 실전 문제라면 얘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없었어도 나올 힌트였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y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 자, 이 점에 x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이죠. 마이너스를 이 정도 보고 3은 좀 멀리 이 정도 생각을 하면 최대 최소는 어디서 생길까? 여기서부터 이런 함수 중에서니까 얘가 최대죠. 최대는 y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됩니다. y 제일 만만한 식이 여기네요. 쉬운 식이.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면 18, 6, 27. 최소는 알고 있죠. 여기 꼭지점에 y 좌표. 해서 최대 최소를 결정했습니다. 차를 구하세요. 그래서 n-m은 27에서 2분의 5를 빼면